즐긴다는 거 있지. 네. 즐긴다는 거. 우리 조카님은 너는 신가물인 건 네가 알 거고 하도 많이 들었을 거고 가는 데마다 들었을 거고 또 어떤 데는 너도 제자 되자고 하는 소리도 들어봤을 거야. 근데 왜 그걸 즐기니? 그냥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는 것 같아요. 내가 지금 여기서 이렇게 유튜브를 찍고 있으니까 내가 무당인 거지. 밖에서 나를 만났다면은 그냥 지나가는 동네 아저씨일 거야. 그치? 근데 신을 섬기고 있는 어엿한 제자고, 서울과 부산을 오고 가는 제자야. 그리고 19년 차고. 이 얘기를 내가 이렇게 해주는 이유는 네가 즐기고 있어서 하는 얘기야. 그거는 무당지 가는 데마다 돈 들여서 네가 상담하러 가지만, 이 무당년이, 이 무당놈이 얼마나 잘 맞추나 보자. 어디까지 알아맞추나 보자. 내심 너는 그런 것도 있어. 근데 그걸 뭐로 그래? 그냥 맨 처음에는 사람들이랑 얘기를 잘 못해놓으니까 그냥 답답한 마음에 몇 번씩 가다가 그게 한 번, 두번 계속 했었고. 작년부터 이 신의 기운이, 신의 끼가 훨씬 더 강력해졌어. 작년부터. 그래서 네가 많은 걸또 꿈을 꾸게 되고 느끼게 되고 보이게 되고 들리게 되고 있거든. 승씨는 뭐니? 성? 성녀, 응. 창녕 성씨요. 아, 성씨야? 어머님은? 친정엄마는? 김씨요. 엄마 쪽에가 많이 세시고. 뭐가 궁금해서 왔어? 지금 현재 일을 안 하고 있는데, 그 원래까지 했던 일을 하는 것보다 그냥 다른 쪽으로 계속 생각이 나서 그쪽으로 해볼까 하는데, 다시 대학교를 편입해서 들어갈 수 있을까 그것도 걱정이고, 그쪽 일을 잘할수 있을까 생각도 들고. 그쪽 일이라면 어떤 일이야? 지금 간호조무사 자격증이 있는데요. 그쪽으로 일을 하려고 생각은 하고 있고요. 근데 간호조무사보다는 간호사 쪽이 더 나을 것 같아서 편입을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게 잘 될지도 궁금하고, 하다 중간에 또 포기하는 건 아닐까 걱정이 그게 너무 되고. 많잖아. 네, 응? 그래서. 뜻은 좋아, 창대하고. 당연히 간호조무사보다 간호사가 전문이지. 그리고 간호조무사고 하늘과 땅 차이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모든 게 지금 나이가 몇 살? 여다? 38, 정년생이요. 정년생이지. 다짐해본 건또 얼마나 많고 뜻하는 것도 얼마나 한게 많아. 근데 너한거뭐 있어? 그렇죠, 그렇죠. 간호조무사라는 것도 정말 힘겹게 어렵게 땄을 거야. 왜? 목표를 두고 가기는 하지만 수시로 바뀌어. 맞아요. 이게 맞는 건지, 이거 해야 되는지. 또, 학원을 가려면 발길이 안 떨어져. 근데 어떻게든 어거지로 가서 어떻게든 해. 그게 너의 삶이거든, 지금까지 오면서. 지금, 조카가 있지만, 내면에 보면 또 다른 내면에 또 다른 게 있어. 그걸 직성이라고 그래. 그 직성이 거의 신의 급이야. 이 귀신 신자 빼박이야. 박혀있어. 복학을 제가 대학을 다녀서 편입을 해서 뭘 한다? 천만에 맞어. 내가 그냥 악담이라고 받지 말고 상처 안 받았으면 좋겠어. 왜냐하면은 너무 많이 그런 얘기를 들었을 거니까. 자네한테는 내가 권해준다면 오늘 자네만 올 것이 아니라 자네 뭐 보호자가 됐건 어머님이 됐건 보호자하고 같이 왔었어야 되거든. 이거 외로는 너한테 따르기 하는 일 힘들 거야. 그건 너도 느끼는 거고 나한테 오늘 네가 느끼는 거 나의 내 입에 확인 받아간다고 보면 돼. 신이 눈에까지 차 있어 지금. 거기에 허주도 된명은 있는 것 같고. 술 같은 거 먹지 마라. 지금 뭐야, 허주 잡신이 더 세질 거니까. 와일드해질 거고, 여자임에도 술 한잔 먹으면 남자가 될 거야. 그 내면에 있는 그 직성에서 뽑아 올려서 남자가 나올 거니까.
사람 믿지 말고, 사람에 대한 상처는 평생 지금 30, 38년 살아오면서 평생 막그 상처는 받고 살거든? 그건 부모 형제부터 첫 번째야. 두 번째는 인연이고, 남자겠지. 거기도 마찬가지야. 남편이랑도 사이가 조금 거기도 가정이 지금은 깨져야 되고 힘들어야 되는 형국이야. 네. 철저하게 너 혼자를 놔둘 거야. 왜? 신이 그러셔. 너 혼자만 갇혀놓고 가다놓고 너 혼자만 있게 하실 거야. 왜? 그래야 존중하고 기숙일 거니까. 무당이 돼야 되는지 안 해도 되는지 우리 서울 한양국 같은 경우는 가리공판이라는 걸 그걸 일단 해봐. 근데 너는 그것도 필요가 없어. 너는 벌써 게임이 끝나 있거든. 정말 옳고 바른 사람 여기 부산에 살거 아니야? 정말 옳고 바른 선생님 만나서 정말 무녀의 삶을 시작을 하든지 아니면 지금처럼 이리 갈까 저리 갈까 아무것도 못해. 정말 우리가 신주단지라고 하면서 이렇게 모시고 살아가야 될지 아니면 삼촌처럼 부채방울을 들고 무당이 돼야 되는 삶에서 이제 둘 중에 하나야. 그게 시급해, 너는. 모든 게 마음대로 뜻대로 하나도 안 풀려. 가족 간에, 부모 형제 간에, 일, 아무것도. 지금, 작년부터 급격히 신의 기운이 강해진 데다가, 지금은 어떻게 보면은 토끼띠란 말이야. 갑진년에 충을 맞아, 토끼띠들은. 충을 맞는다는 건 부딪힌다는 거야. 다시 말해서 이거는 신의 기운이 더 강해진다는 거야. 내년에는 25년도에는 강력한 삼재가 칠 거야. 그러면서 강력한 삼재가 친다는 거는 안 좋은 건더 강하게 하고 좋은 건안 좋게 한다는 거야. 다시 말해서 신은 더 강해질 거라는 거지. 내년 가서는 아마 더 빼박이 될 수밖에 없을 거고 왜너 채무 같은 거 힘들어서 관제가 보여진다? 너야 남편이야. 남편이 채무 같은 건데 도련님한테 도련 남편 이름으로 대출을 조금 많이 해줬어요. 남편은 몇 살이야? 38 동갑이에요. 금년이야. 어떻게든 끌고 가겠지만 선선한 바람 부를 때부터는 아마 정말 산다 못 산다까지 나올 거야. 남편이 바람을 폈었는데 또 계속 의심이 되고 계속. 바람은 계속 필 거야. 이유는 하나야. 헤어지게 신이 됐건 조상이 됐건 만들고 계시는 거야. 남편이 자꾸 밖으로 돌게 되고. 너한테는 눈도 안, 눈길도 안 마주쳐 주는 사람이 밖에 나가선 친절한 남자가 될 것이고. 이건 뭐냐면은 이게 가까운 사람부터 너한테 인연을 적게 만드는 거라고. 모든 게 코너로 몰려져서 남편도 떠나고 다 자식도 떠나고 부모 형제 다 모든 게다 떠나고 나서 선택하지 말고 떠나기 전에 신한테 굴복 좀 하고 살아. 조카님한테는 미안하지만 나 가급적 무당대라고 안 해. 이유는 하나예요. 이 길이 너무 아프고 힘들거든. 근데 우리 조카님은 거역할 수가 없겠다. 이건 나한테 처음 듣는 얘기가 아닐 거고, 너도 오늘 오면서 이런 얘기 나한테 분명히 들을 거라고 생각하고 왔을 거야. 모든 걸다 잃어버리고 가정도 없어지고 나서 하지 말고 가정이라도 너가 정말 지키고 가고 싶으면 서둘러서 좋은 선생님 만나 찾아가. 그리고 또 이렇게 부산에 이왕이면 거주하시는 분들 타 지역에 있는 분들은 관리가 안 되니까 도움을 제대로 제때 못 주시니까 지금 사는 곳에 인근에 있는 분 좋은 분 만나서 신의 공판이 됐건 신의 섬김이 됐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될것 같아. 계속 왼쪽으로 팔이 아픈데 병원에서는 잘 모르겠다 얘기는 해요. 우리 무당들이 굿하는 거 유튜브로 봤지.
우리가 그 왔다 갔다 이런 걸 거성한다고 그래. 취임새를 가질 때. 그리고 우리가 돌고 그럴 때는 항상 왼쪽으로 돌아. 왼쪽으로. 동자도 선녀도 장군도 신장도 도사도 다와 계셔. 그건 너도 알면서 그래서 내가 서두에 왜 즐기고 있냐고 그런 거예요. 12신령님 중에 8분은 와 계신 것 같아, 최소한. 그래서 네가 의심되는 남편의 행동 다 의심이 아니라 맞아. 그러고 있어. 내가 서두르라고 하는 이유는 그거야. 정말 가정까지 다 없어지고 나서 정말 홀홀 단신이 돼서 이 길을 가지 말고 무당이 되면 기도도 밤에 다녀야 되고 산도 올라가야 되고 물도 다녀야 되고 누군가 도움이 주는 반려자가 있으면 더더욱 좋은 거예요. 서둘러서 네가 가본 중에 세 번째로 갔던 분을 찾아가 봐. 연세가 조금 있는 여자 보살님으로 보여지거든. 그분이 아마 네가 다녀본 중에 제일 나을 거다. 젊은 사람은 아니고 그래도 60대 정도 되신 분으로 그려져. 그분 찾아가. 그분이 누군지 모르겠어요. 생각날 거야. 궁금해서 답답해서 왔지만 딱 한마디로 함축할게. 신을 섬기든 신을 모시고 살든 둘 중에 하나인 거야. 알겠지? 그게 시급해. 그것 때문에 너한테 지금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고 그로 인해서 네가 뭘 해야 될지 마음은 먹지만 결정 아무데도 못하는 게그 이유야. 이 신, 우리 인간이 이 신하고 100번 싸우면은 200번을 줘. 100번 지는 게 아니라 200번을 진다고. 서둘러. 알겠지? 무당 선생님은 따로 그렇게 간 적은 없고 작년에 한번 가고 그 뒤로는 유튜브로 몇 번씩 보고 했었는데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분이 누군지는 잘 분명히 기억이 날 거야. 아니면 그분의 이미지가 보이든지. 아무튼 그려질 거야. 아마 부산에 계신 분 같아, 그분은. 아무튼, 네. 서둘러. 크게 다친단 말이야. 그럴까봐 서두르라는 거야. 무당이 됐건 일반인이 됐건 사지가 멀쩡해야 살아갈 거 아니야. 그것 때문에 그래.